이번 행사는 그 직영부 그다음에 나이파의 어떤 향후 정책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에 사는 행사라서 행사였지만 정책, 그러니까 직영부 나이파의 정책 방향을 듣게 되었고, 이게 이제 지역 업체와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세 개의 트랙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트랙에서는 그 ICT의 융합,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가미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트랙에서는 요즘에 트렌드인 스마트폰을 배경으로 한 어떤 게임 산업이랄지, 그다음 카카오톡 이 부분들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에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앞으로 향후 굉장히 발전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체를 대표하는 YD 온라인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지금 트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사는 이번에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행사는 진행해야 하고, 이 행사가 향후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